안녕하세요. 다양한 한류 콘텐츠로 한국어를 배우는 싱싱 한국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느꼈지만 크리스티안 씨 한국어 발음이 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발음이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인데요. 알고 있었네요. 네, 이 말은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감사 표현과 감사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씨, 방금 들은 포미닛의 노래 제목 혹시 알아요? 글쎄요. 그럼 다시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제목이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혹시 고마워예요? 딩동댕! 이 노래의 제목은 고마워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 그런 거 같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친해서 반말을 사용하니까 고마워요가 아니라 고마워 라고 하고 있어요. 친구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고마워요 대신 고마워라고 하지요. 누나, 오늘 입은 원피스가 너무 예뻐요. 고마워, 크리스티안. 그런데 누나,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말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도 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가 많이 쓰이지요. 그럼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장면을 좀 볼까요? 태준이의 연애세포 내비가 태준이한테 다시 돌아가서 태준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태준이가 내비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연애세포거든? 내 말 좀 들어. 네가 내 뇌세포는 아니잖아. 세포도 차별받는 더러운 세상. 세포야,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태준이가 돌아온 연애세포 내비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어요? 고맙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왜 고맙다고 했을까요?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맙다 라고 했지요. 감사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이렇게 뭐뭐 해서 고맙다 라고 해요. 누나, 한국어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마워요. 누나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젠틀해요. 네, 칭찬해 줘서 고마워요. 크리스티안 씨, 우리 뭐뭐 해서가 나오는 다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아우, 머리야. 콩나물국 끓였어. 오, 잘 끓였는데 맛있다. 네가 내 연애세포는 맞긴 맞나 보다. 이별해서 아픈 거 이겨내려고 하지 마. 못 이겨. 아파하지도 마. 필요 없어. 시간이 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준이가 지난 밤에 뭘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죠? 내비가 콩나물국을 끓여줬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술 마신 다음 날에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같은 걸 먹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태준이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범이랑 헤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비가 위로하면서 이별해서 아픈 거 이겨내려고 하지 마 라고 말하죠. 아, 이별해서 아프구나. 저도 오늘 아픈데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티안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서 바이올린 공부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바이올린 공부하러 한국에 와야 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너무 재밌어서 더 잘 말하고 싶어졌어요. 독일에 돌아가면 독일 친구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싶어요. 아, 그랬군요. 크리스티안 씨는 성격도 좋고 한국어도 잘 하니까 멋진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유를 말할 때는 돌아와 줘서 고마워. 돌아와 줘서 고마워. 포미닛의 고마워를 따라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